오늘은 롤드차스를 했다. 오늘은 연패를 통해 3천 스택 보상을 맛보고 싶었다. 오늘의 차원문은 쇼타임이었다. 크산테 페어에 릴리아 이성을 만들었다. 앞라인은 감시자로 꾸리면 될 것 같았다. 첫 번째 증강이었다. 연패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이기는 게 좋기 때문에 최고의 친구로 이기고 싶을 때는 활성화, 지고 싶을 때는 비활성화 시키면 딱이었다. 그 상태에 아펠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전염을 시키는 상대라도 초반에는 방어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고의 친구인 내가 이길 수 있었다. 바로 이코 헤드라이너 잭스를 써줬다. 거결을 만들었다. 요네가 나오며 2-3의 4마트 스틸이지만 바로 넣지 않을 것이었다. 이게 판돈을 올린 후 8연패를 해야 하는데 라운드별로 질 때마다 하트를 얻는 것이 달랐다. 이전에 5라운드에서 한번 지면서 8연패를 끝냈더니 아쉽게 2700스택으로 마감했는데 5라운드에서 두번 지면서 8연패를 끝내면 3000스택이 될 수 있겠다 했다. 그러면 딱 3-1부터 하트 스틸을 맞추고 판돈을 올린 후 3-5부터 5-2까지 지면 됐다. 장갑을 먹었다. 정손을 만들었다. 세트까지 나오지만 일단 하트 스틸은 참아야 했다. 두근두근이 하트 20% 유지해서 하트를 더 얻는 것으로 바뀌었던데 이것도 참으로 맛있어 보였다. 구인수를 달고 있는 K도 이길 수 있어 아주 좋은 출발이었다. 이제는 크립이니까 미리 하트 스틸을 맞춰놨다. 하트 스틸을 맞춘 후라도 판돈을 올리기 전엔 잭스의 활약으로 이길 수 있었다. 두 번째 증강이었다. 리로를 다 돌려보는데 꼬꼬마 거인이나 건강관리 최후의 보루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확실히 이길 때 이길 수 있도록 탱템을 든든하게 챙겨줬다. 6렙을 찍고 모데라도 하나 더 넣었다. 용발은 잭스에게, 다른 탱템은 일단 릴리아에게 줬다. 이번에는 세나까지도 잘 잡을 수 있었다 보니 더욱 기대가 되는 초중반이었다. 심지어 초밥에선 이즈가 남아 버리는데 혼자 남은 카이사, 흡혈템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. 이렇게 최상의 조건으로 판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. 헤드라이너인 잭스와 이성인 릴리아까지 모두 팔았다. 마침 두근두근도 판돈을 올린 상태, 상대는 아이템도 좀 적절히 써준 것을 보고 크게 지더라도 아이템은 안 쓰면서 나는 무조건 지기로 했다. 판테온을 잡지 못했지만 상대는 연패가 끊기면서 기분 좋은 첫 패배였다. 4라운드에서도 아이템을 써주진 않고 있는데 에코 이성까지 잡을 수 있음에 아주 감사했다. 마지막 증강이었다. 이것도 나중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강해지는 사이버네틱 통신으로 골랐다. 앞에 이성을 만들었다. 보면 일부러 최고의 친구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받아줘도 괜찮을 것 같았다. 7렙 K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정손에 거결까지 줬다. 8렙을 찍었다.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.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가 나오면 7하트인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바로 7하트까지 맞춰버리니 8연패만 성공하면 3000스택 충분히 성공할 것 같았다. 케인이 조금 더 잡아주길 바랐으나 이제 지고 나서는 2킬 할 때마다 피를 회복하니 기대하기로 했다. 장갑을 먹었다. 4연패를 하고 다시 판돈을 올렸다. 복원을 만들었다. 탱 징크스는 못 참지었다. 참았어야 했나 보다 했다. 징크스를 팔아버리고 난동군을 맞췄다. 케인이 계속 돌아버리는데 아리의 매혹에 힘을 쓰지 못하고 말았다. 그라가스를 케인이 처리했다면 회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을 수 있던 것에 아주 만족했다. 이제는 아이템 창고도 너무 빡빡했다. 그라가스에게 탱템을 모두 줬다. 거물을 맞췄다. 아이템은 곡궁으로 골랐다.
카이사 삼성이니까 이거 지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는 잘 져야 했다. 아이템도 좀 늦게 주면서 충분히 지는 것은 확실히 했다. 그냥 줘도 못 이기겠지만 말이었다. 9렙에 달렸다. 리로를 돌려 시너지가 없는 스래쉬라도 하나 넣어주는데 남은 피가 14기 때문에 거의 이기기 직전에서 상대에게 지는 그림을 그려야 성공할 수 있어 어느정도 템도 주고 레벨업도 한 것이었다. 마침 만난 징크스의 상태를 보면 이기지 못할 것은 확실했다. 징크스 빼고 다른 애들을 다 잡는다면 희망이 있었다.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여기서 앞에까지 카이사가 마지막에 잡으면서 8연패 대성공. 마지막 추가 스택으로 3000 스택 돌파해버리기.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. 예전에 5000 스택으로 받아봤던 보상과 같은 보상이 나왔다. 찬란한 도장 8개, 올 5코 2성, 3포온의 허수아비 2마리는 미쳤다였다. 이걸 또 먹어보네 했다. 이제 5코들에게 찬란한 도장을 넣어주고 마구 배치하면 게임은 끝났다. 심지어 찬란한 도장도 하나 남는데 메탈 매니아 7 펜타킬도 아무것도 못하고 털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. 재즈를 먹었다. 재즈도 맞춰보는데 6포온의 허수아비로 자리가 엄청 많아졌으니까 재즈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았다. 옆에 시너지 표를 봐도 플러스 9는 미쳤다였다. 키아나와 아칼리로 트루 데미지를 맞췄다. 소나는 이제 체력 회복을 해보기로 했다. 진짜 할 말이 없네이지 않을 수 없었다. 하트스틸을 팔아버리고 재즈를 더 넣었다. 헤드라이너도 5코로 사주는데 여기서 미포까지 미포를 넣어주면서 4재즈까지도 가능했다. 재즈, 루시안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다 했다. 남은 두 자리에 다른 애들이 더 들어가긴 했어야 했지만 아이템은 총검으로 골랐다. 어차피 아직 두 명 남았으니까 한 명은 더 남겠지 기대했는데 모두 15명 8 찬란한 도장에게 당해버리고 말았다. 이렇게 하트스틸 최대 보상으로 한껏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. 와, 미친. 와. 어.